이번 시간은 페이지 147페이지. 자,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배수 및 통기 설비. 배수 및 통기 설비 쪽에서 먼저 이 배수의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잡배수, 오수배수, 오수, 그리고 우수, 특수배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잡배수는 생활배수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싱크대나 욕조, 세면기 이런 등에서 나온 배수를 잡배수라 칭하고 대소변기 우물 싱크나 이런 비데 쪽에서 나온 것이 오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 배수는 유해 물질을 함유했습니다. 방사능이나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 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배수 방식에 따라 기계 배수하고 중력 배수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것을 중력 배수라고 하고, 기계 배수는, 보통, 지하층이 있으면 배수 집수정이 공공 하수도관보다 낮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풀리는, 기계로 풀리는 배수를 무슨 배수? 기계 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는 이거죠.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을 무슨 배수?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배수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보통 간접 배수를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그 밑에 좀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기에 3번에 보시면 이 나오죠. 간접 배수관은 그 청소용 싱크나 바닥 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에 물 넘친 수위보다 위쪽에서 다음 배수구 공간을 두고 이렇게 배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체크하십시오. 먼저 1번. 1번에 보시면, 배관 길이가 몇 메달 넘을 경우 600mm입니다. 배관 길이가 600mm니까 센치로 따지 몇 센치? 60cm가 되죠. 넘는 간접 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서 트랩을 설치해 주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트랩을 설치해서, 트랩을 설치하면 이런 하수가스나 이런 게 역류를 방지하겠죠? 그래서 600mm가 넘는 간접 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본 간접 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체크하시고, 수세기하고, 세면기, 그 다음에 청소용 싱크나 주방 싱크 등에는 간접 배수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기에는 간접 배수를 하지 않죠. 예. 그래서 간접 배수관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뭐 합니까? 직접 배수를 한다는 겁니다. 5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거기 이제 7번에 보시면 간접 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보다 어떻게? 낮게 설치해야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낮게.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보다 낮게 설치해서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체크만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간접 배수는 항상 이걸 기준 잡아 두십시오. 간접 배수는, 자, 간접 배수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직접 연결하지 않고 배수하는 방식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이제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별도의 이런 토수구를 두거나,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한 거네.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 이것을 무슨 배수? 간접 배수라고 칭합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배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관의 구배. 자, 배수관 설계 쪽에서 두 번째. 배수관 설계편에서 보실 때. 자, 배수관 설계에서는 구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구배는 모르면 이렇게 보시네. 구배는 그 강경에 역수치한 것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배는 50mm 강경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mm만 역수하면 얼마 됩니까? 역수하면 50분의 1.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mm 강경이었다. 200mm는 얼마 됩니까? 200분의 1.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보다 더 완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구배는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역수보다 작아서는 안 돼. 역수치한 거. 그럼 200이 역수는 200분의 1이 역수잖아요. 자,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이는 중간 사이로 가는 거고, 그래서 기본 50mm는 50분의 1, 200mm는 200분의 1. 자, 음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에서 1.2m 세크초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경이 줄어서 구배는 크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강경이 50mm 간하고 200mm 중에 누가 더 급한 구배입니까? 자, 쉽게 분모 수치가 어떻게? 크지만 완만한 구배고, 분모 수치가 작아지만 급한 구배. 강경이 적을수록 막히기 쉽기 때문에 구배는 가파르게 해주라 할 뜻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배수, 이제 그 배수, 그리고 5번에 배수부하 단위 기준은 누구다? 세면기를 기준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관 강경 결정에는 배관의 구배나 기구 배수부하 단위나 기구수,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 이런 것은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합니다. 근데 위생기구 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생기구 크기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대변기가 위생기구, 대변기가 큰 대변기도 있고, 소자 대변기도 있죠.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경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변기하고 욕조 중에 기구는 사실 누가 더 큽니까? 위생기구 크기는? 욕조가 크지만 강경은 누가 더 크다? 대변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기구 크기는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이 아니자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배수관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뭐 이번 시험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다른 데 들어갈까봐 그 해놓은 겁니다. 일반 배수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기구 배수관은 누수나 누기가 되지 않도록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온의 배수는 몇도 미만으로? 45도 미만 체크. 그치? 미만으로 냉각한 후에
배수를 해줘야 돼. 그대로 배수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배수하시죠. 에이, 집에서 냉각해가 배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대로 갖다 붓습니다. 이걸 해두시고, 그다음에 3번 체크.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변 모두 배수 흐름 방향 간 지름이 축소하면 안 돼요. 갈수록 늘어나야지. 간격 축소되면 된다니까? 안 됩니다. 흐름 방향으로 간 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치아부의 가장 큰 배수 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간지름과 동일 간지름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치아부의 가장 큰 배수 부하 단위가 부담하는 부분의 간지름과 동일 간지름으로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부하가 큰 것이 보통 누가 제일 큽니까? 대변기 쪽이 크죠. 맞아요? 대변기 중에 최소한 그거 간격 이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지름과 동일 간지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서 적절한 소음 방지 시설 하거나 저소음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때 문제가 발생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소음 것을 선택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의 배관을 그대로 매설하면 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보통 배관을 매설을 안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에. 그다음에 6번에 배수지간에 합류하는 등 반드시 45도 이내 예각입니다. 책가세. 그래서 배수관 등에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몇 도? 45도 이내에 예각으로 하고 수평 줄기로 합류시켜 주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연관을 굽히는 경우 있죠. 연관은 납으로 된 것이 뭐다? 연관입니다. 연관. 연관은 여기에서 납입니다. 납. 여기에서는 노통 연관식 본래 연관하고 틀려요. 그 연관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납입니다.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이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구부림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켜선 된다는다? 안 됩니다. 연간에는 다른 거 접속시키지 마라, 구부린 데는. 그리고 배수관에 이중 트랩을 사용하면 안 돼요. 꼭 체크해서 무슨 트랩? 이중 트랩 사용하면 안 돼요. 트랩을 이중으로 하면 배수의 흐름을 어떻게 저해해요? 배수의 흐름을 저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에 뭐다? 나중에 막힘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중 트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보시면 뭐다?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 유리온이나 프렌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 계통의 배관의 중간입니다.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간 프렌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프렌지는 적을 할때 많이 쓰셨죠? 프렌지염은 어느 때 많이 썼던 겁니까? 유니온이, 자, 유니온은 적은 간간이 직간이염에 사용돼 급수간이네 있죠? 예, 근데 여기는 배수잖아요, 배수. 맞죠? 배수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배관 중간에는 유연이나 간플렌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프렌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유연이나 프렌즈가 직간이염에 사용이 됐었죠. 뭐 급수나 이런 급탕 이런 직간이염에 사용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프렌즈가 저기 사용됐던 거죠. 밸브나 기구 설치할 때 있죠. 교환교체가 자주 하는데 이런 데 사용이 된 거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배수이죠. 중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우수 수직관에 배수관을 연결하면 안 돼요. 따로 하라는 겁니다.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하고 있죠.
배수관은 배수관대로 연결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그리고 12번 동결 염력에 있는 장소나 지역에는 직접 보호를 하며 건물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 중간에 은폐시켜서 배관하면 나중에 위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배수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서 아마 지문을 좀딸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갖다 좀 갖다 놨습니다. 기본서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시험을 이제 조금 구석 들어갈 걸 대비해서 이건 준비해 놨습니다.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트랩 부분. 자, 트랩의 이제 설치 목적은 자주 냈습니다.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 벌레 등이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 내부에 고인물을 뭐라 한다? 봉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특히 봉수 깊이는 자,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얼마로 한다? 50에서 100mm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장난 들어가니까, 이제 100mm, 센치로 5에서 마다 10cm이고. 그래서 50cm에서 100cm도 냈었습니다. 나중에 메다도 낼 거예요. 아, 5에서 10cm 냈다가 5m, 10m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너무 깊어서 빠지면.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거기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이 트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트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P트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해놨죠? 디퍼라고 해놨죠? 요게 디퍼야. 그러면 이거 디퍼고 이 언덕 여기가 웨어잖아요? 그럼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찼을 때 봉수 깊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찼을 때 봉수 깊이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 봉수 깊이가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이 디프 면보다 자, 봉수 수면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죠? 그럼 이렇게 낮아진 봉수가 파괴된 거죠? 그럼 이러면 밖에서 악취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낮게 되면 디프, 봉수가 디프 면보다 낮으면 제발 웨어가 아니고 이 언덕 부분이 아니고 이 넘어가야 되는 언덕. 그래서 이 웨어 이 부분은 뭐다? 디프보다 낮아지면 악취가 들어오는 거예요. 봉수, 자, 트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악취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웨어보다 좀 낮은 거는 관계없어요. 맞죠? 디프보다 낮아지면 봉수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트랩의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프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 배수 트랩의 무슨 조건?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구비 조건적인 측면에서. 자, 거기서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에 되겠고, 구조는 어떻게?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면서, 자기 세정작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중요해요. 구조가 간단하면서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수면은 평활해서 오수가 정체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질은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하고, 특히 5번도 중요하다겠죠? 5번. 가동 부분이, 자,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돼요. 가동 부분의 조립체나, 그래서 가동 부분은 뭐다?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 조립체나 또는 칸막이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2번과 5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청소 미수를 쉽게 할수 있는 구조야 되고, 배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에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 실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해 주셔야 됩니다. 뚜껑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을 좀 정확히 한번 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사이펀식 트랩을, 파이프형 트랩을 뭐다? 사이펀식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 트랩, P 트랩, U 트랩이 있고요. 특히 S 트랩은 대변기 쪽에 쓴다 했죠? P 트랩은 세면기, U 트랩을 가혹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도 칭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배수 행주관 도중에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가혹 배수관 말단 쪽에 U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비사이펀식 트랩, 용접형 트랩이나 벨 트랩이 있는데 지금은 벨 트랩은 금지 사항입니다. 설비 설계 기준상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드럼 트랩은 주방에 싱크대에 사용되는 게 뭐다? 드럼 트랩이고 벨 트랩은 플로어 트랩 바닥 트랩입니다. 욕실 바닥 같은 데 설치됐던 트랩이에요. 최근에 아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는 벨 트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고 옛날 아파트는 좀 있는 거고 옛날 아파트 있다 보니까 그 팔기는 팝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옛날 거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옛날 차라고 부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벨트랩은 현재 사항은 금지사항입니다. 금지사항이지만. 그 다음에 포집기 뭐다? 저집기. 자, 포집기라고도 하고 저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겁니다. 트랩 기능에다가 이물질과 같은 불순물 분리 제거 기능을 추가한 것이 뭐다? 저집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트랩, 그리스 저집기 포집기는 호텔 주방과 같은 이 기름기를 분리할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이 뭐다? 그리스 트랩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포집기, 저집기 해놨죠? 배수 중에 혼입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기타 불순물 등을 분리 수집함과 동시에 트랩 기능을 발휘하는 기구를 뭐다? 포집기 또는 저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방세에서는 포집기라고 합니다. 포집기. 자, 그리고 151페이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과 대책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앞전에도 다시 분출작용이 시험 나왔어요. 분출작용이. 분출 토출이 21회 때 기출되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일 잘 많이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봉수 파괴 현상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데예요.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은 자,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겠죠.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마다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된 파괴된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이펀 작용 이거 기억하면 된다 했겠죠? 여러분들 이거 연상하면 된다 했겠죠?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겠죠? 자, 우리가 양동이에다 물을 떠가 졸졸 부으면 안 내려간다 했겠죠? 근데 한꺼번에 다량으로 확 넣으니까 어떻게? 싹 내려가죠? 이게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그래서 만수가 들어가야 돼?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될 때, 이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뭐 하면 된다? 통기관 설치해 주면 된다. 그리고 유인 사이펀 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작용 또는 흡인작용이라 했죠. 흡출작용, 흡인작용. 같은 말이라 했어요. 흡출작용, 흡인작용. 그래서 이건 수직관 가까이 설치했을 때라 했습니다. 수직관 가까이 설치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얘를 수직관 가까이다 이렇게 설치를 해준 거야.
여기 수직간이 있는데, 이게 가까이 이걸 설치해 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내리는데 싹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간하고 접수한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뭐가 생긴다?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야.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생기니까 이 물이 따라 빨려 들어오는 현상이야. 이것이 뭐다?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근데 수직간 가까이서 발생하는 게 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도 생긴다? 토출, 분출장도 생깁니다. 자, 이것이 항상 이걸 기억하겠죠? 하류 하청기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류 하청기구. 이게 제일 저층입니다. 하류 하청이면 여기 물이 다른 데서 흘러가고 있는데 위에서 물을 내리니까 배수 수직간에 압력이 강해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물이 실내로 분출하는 현상이 뭐다? 토출, 분출작용, 역사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류 하청기구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하류 하청기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류 하청기구에서 발생하는 게 뭐다? 분출, 토출작용이라 그랬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로 불어내는 현상이 분출, 토출작용이고. 그래서 이세 가지, 현재 자기 사이펀 작용하고, 흡출작용하고, 분출, 토출작용이 이세 가지는 뭐 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은 여기에 뭐가 껴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시이나 천 조각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타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세관 현상 또는 뭐다? 우리가 모세관 현상은 우리가 천 조각이나 이런 실이나 이런 뭐 흥겁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넘어가는 현상인데,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이걸 제거해 주면 된다. 머리카락이나 이런 고형 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자연 정발되는 것이 바로 정발이죠. 그럼 얘는 방지하려고 하면 저렇게 하면 돼.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켜 주면 되는 게,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유막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필요 없어요. 저 휴가 갈때 있죠. 문만 닫고 가면 돼요. 문만 닫고 가면 정말 없습니다. 제가 몇 개월째 그냥 우리 사용하는 화장실 보면 물안 없어집니다. 문 닫아놓으면요. 자, 그리고 운동량 간성장, 강풍이랑 급격한 압력 변화에서 생기는 게 뭐다? 운동량 간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겠죠? 자, 배수 수직간이 그대로 연장해서 어디에 개구되어 있다? 옥상에 개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배수관의 압력이 요동을 치, 압력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그럼 봉수면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여기서 물을 확 내리면 내려가는 그 간성에서 따라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운동량 간성작용입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뭐 하면 된다? 격자쇠 설치하면 그러면 이 격자쇠가 이겁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욕조 같은 데 보면 이거 해놨잖아요. 머리카락 걸리잖아요. 이게 격자쇠입니다. 격자쇠를 한꺼번에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걸 설치 못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대변기예요. 대변기 이거 설치하면 어떡하라고요? 안 내려가지. 그래서 변기 쪽에서는 운동량 간성장애에서 파괴되는 게, 그래서 밖에서 강풍이 불고 있으면 간성장애에서 그대로 따라 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 막 세게 불 때요. 대변기 물이 쑥 수위가 확 날아지죠. 그게 봉수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기설비. 통기설비는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를 무슨 설비? 통기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통기설비에서는, 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배수관은 도시기호가 어떻게 표시한다? 그래서 도면 표시 기호가 실선이거나
아님 배수관 드레인 약자 D를 표기한다 했네. D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기관. 자, 통기관은 자, 이렇게 됩니다. 통기관은 이거나 벤트의 V를 쓰면 돼. 이렇게 나타납니다. 통기관. 통기관이나 배수관 개념이 달라집니다.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기관 설치 목적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얘는 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했는데, 통기관의 설치 목적을 옳지 않는 것에 이렇게 갔어야지 한번더 내는데, 초반부터 모두 고른 걸 고르게 냈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걸 모두 고른 걸 냈는가 하면 이겁니다. 배수의 흐름 원활 있죠? 이걸 갖다가 자꾸 어디서 쓰는가 하면 트랩에서 썼어요. 몇 번을. 트랩의 설치 목적 언급하면서 버렸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모두 옳은 걸 고르는 거간 거였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봉수보호나 배수 흐름 원활이나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청결 유지한다 했죠? 이 개념 가지고 뭐 시험은 이미 내버렸어. 그리고 통기관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각계 통기관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일일이 접속해 준걸 무슨 통기관? 각계 통기관이라 해서. 그러면 자, 배수 수직관이고요. 아까 일반 배수관 한거 공부 잘 해놓으세요. 그거는 아까 148페이지죠. 일반 배수관 해놓은 거 있죠. 그건 잘 해놓으세요. 자, 배수 수직관이 있고 이제 배수 수평관이 있으면 자 이걸 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기구를 설치하면 항상 알아둘 게 이겁니다.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기구를 무슨 기구? 하류 기구. 맞죠? 자, 수직관에서 멀리 있는 것을 상류 기구라 해요. 그럼 당연히 물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야, 이렇게 가잖아. 그럼 배관 축소하면 돼, 안 돼요? 배관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요. 그럼 100%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도 저거하고 같죠? 도로가 정체되는 데는 가면 줄어들고 있죠? 합류지점 가면 꽉 난리 나잖아, 맞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합류지점이 어딘가 잘 빠지고 이런 데잘 봐놔야 돼요. 교통 흐름을 알라고. 그래서 모르고 이제 가는 사람들은 그줄서 있는데 그 라인에 가다 계속 줄서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각계 통기관은 무엇을 각계라 했습니까? 자, 이거죠. 통기, 이제 수직관 쓸 때. 자, 이거라 했죠?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그 기구의 하류측으로, 아까 트랩에, 사실 트랩이 있을 때 트랩의 간격 두배 떨어진 위치에 접속을 시키거든. 통기관을. 그랬을 때, 그래서 하류측으로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게 트랩의 하류측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통기관? 각계 통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라는 것은 통기 능률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통기 능률이 제일 좋다는 게 통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계 통기관이고 간격은 2분의 하프로 가면 돼요. 그리고 루프 회로 통기관은 바로 이거라 했죠. 루프 회로 통기관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기구가 많은데 기구가 많을 때 이겁니다. 최상, 이제 돈을 아끼자. 그러면 얘는 머니가 많이 들어가요. 배관을 많이 설치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경제적인 개념으로 가자. 최상류 기구에만 접속해 주는 거야. 이 최상류 기구잖아요. 최상류 기구의 트랩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뭐다? 루프? 회로 한상통기관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보통 8개까지 보통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구수를. 이것이 루프 회로 통기관이고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도피통기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도피통기관 어디다 채? 하류기관. 이 기구 수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회로통기관, 루프통기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이 루프, 회로통기관 가지고 통기능률이 떨어지니까 어느 기구 채? 하류. 자, 수직관 가까이 있는 것을 뭐다? 체하류기구라 해. 체하류기구에, 자, 하류측으로 접속해준, 이것이 무슨 통기관? 도피통기관인데요. 자, 도피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이겁니다. 무슨 통기를 해야지 설치된다? 루프, 회로 통기를 해야 돼요. 이 통기를 했을 때, 체하류쪽에 접속해서, 통기능률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루프 통기, 회로 통기, 통기능률 촉진 목적으로 체하류기구 쪽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습식, 습윤 통기관은 자,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깁니다. 세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기구가 있었어요. 앉았어. 대변기다. 가져갑시다. 세출식 대변기. 자, 그럼 이겁니다. 지금 현재 통기관을 접속했으면, 최상류기구 쪽에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최상류기구 접속하면, 지금 현재 이 통기관마다 루프 회로입니다. 루프 회로 통기인데, 자, 요 부분이라 했습니다. 요거, 요기. 요기에 해당돼. 요기 습식입니다. 요 통기관이 습식 통기관, 습윤 통기관이 되는 게. 자, 지금 현재 이겁니다. 이 기구에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물이 내려가면 뭐다? 배수가 되죠. 그래서 습식 통기관은 물이 내려갔다 해서 뭐다? 습식이라. 공기를 공급하는 거 아닌데 물이 내려간 거야. 그래서 얘는 통기하고 배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습식, 습윤 통기관은 배수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배수. 통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습식 통기관은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한 것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장해서 한 거예요, 통기관. 이걸 그대로 연장하고요. 얘도 같이 올려서 합쳐서 옥상에다가 개구하는 통기관. 그래서 옥상에 돌출하는 통기관입니다. 옥상에 보면 이렇게 간이 굽어서 올라온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이다? 신정통. 이건 옥상에 보면 이렇게 배관해가 이렇게 올라온 거 많아요, 이렇게 해서. 큰 배관이 옥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굽어지네. 얘가 뭐다? 신정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정통기관은 우리가 알아두고 배수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개관한 거.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실 것이 배수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하는 게 강경축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신정통기관은 신정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연장해서 하는 거야. 배수 수직관을, 자,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연장해서, 하는데, 강경 축소는 없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강경 축소 없이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신정통기관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신정통기관은 얼마가 돼야 되냐 봅니다. 자, 신정통기관 자 얼마인지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배수 수직관 간격은 150mm를 썼어요. 그리고 자, 통기 수직관 간격이 100mm예요. 100mm입니다. 그러면 신정 간격은 얼마로 해야 된다? 몇 미리?
이거 150 이걸로 가면 안 돼. 통기 수직관 간격으로 신정동은 무슨 걸 그대로 연장한다? 배수 수직관에 그대로 연장하는 게 통기 수직관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보면 입이 배수가 아니고 콧구멍이 통기관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돼. 콧구멍이 커요? 입이 커요?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어야죠. 그래서 힘들지, 그냥. 달리기가 숨 참으면 코로 쉬면 힘드니까 어떻게, 뭘로 쉽니까? 입으로 쉬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무슨에다 통기 수직관이게. 자, 얘하고 얘를 다이렉트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건. 이것이 이제 결합통기관, 결합통기관. 그래서 결합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입니다. 통기 수직관하고 배수 수직관의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가면 돼. 작은 쪽.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배수 수직관이 150이고 통기 수직관이 100mm입니다. 그러면 결합 통기관은 얼마로 해야 된다? 결합 통기관은 100mm 이상입니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갑니다. 결합 통기관은 꼭 명심하세요. 무슨 쪽?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처리해 주면 돼. 결합은. 그러면 결합이 결합 통기관의 목적은 저겁니다. 배수 수직관에 통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이거 지금 현재 이거죠. 배수 수직관이 이리도 통기가 신정 들어가야 되는데 상층에서 물을 내리면요 공기가 공급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측으로 우회로를 둬서 여기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거잖아요. 중간에 우회로가 좀 있어야지 편하죠. 우회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로가 전혀 없다. 그럼 뭐 우리 도로도 우회로가 전혀 없으면 막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겁니다. 일반 자동차는 우회로가 있어서 가지만 철도는 우회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막히면 계속 있어야 돼. 저번에 어디 사고 나가지고 있죠? 제가 집에 새벽 한 5시 정도 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여기 기차 고장 그뭐 어디 그뭐 사고 났었죠? 사고 나서 집에 가니까 아 너무 늦었습니다. 우회로가 없어요. 그냥 기차는 무조건 어디 한 라인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변기는 될수 있는 수직관 어떻게 가까이 배치해야 돼. 가까이 부하 단위가 큰 거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세면기는 멀리 갈수 있지만 부하 단위 큰 대변기는 가까이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기관 5불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 수직관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 트랩 만들지 말았겠죠? 그리고 오버플로 가는 트랩에 뭐다? 유입구 쪽에 개구리를 해야 됩니다. 접속을 한다. 그리고 바닥 아래 통기관은 금지야. 그래서 아직 4번, 5번은 안 냈어요. 4번, 5번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6번서부터 그 밑에 있죠? 다 기본적으로. 자, 11번까지. 연결하지 말아, 이거야. 연결하지 말아, 이겁니다. 연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연결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각계나 또는 뭐다 이게 이제 단독으로 쓰지만 겸용이나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152페이지 소벤트 방식하고 섹스야 방식이 무엇이다? 자, 특수 통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통기 수직관 입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솔벤트는 공기 분리 염세하고 뭐하고 공기 혼합 염세를 활용하는 거고, 섹스야 방식은 뭐다? 섹스야 염세하고 섹스야 혹관 또는 밴드라고 하죠. 밴드를 이용하는 것이 섹스야 방식이다.
정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53페이지 청소국 클린아웃도 두번 냈죠? 지금까지 두번 출제를 했습니다. 두번 기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두실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 1번에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책까지고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돼.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는 기구 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이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이죠.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에 한 개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청 너무 길죠, 근데 두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청소구 걸리나 또요 조건이 되면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쓸라니까 열 받아요, 열안 받아요, 교수들이? 괜찮은 내용인데도 못 내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지문이. 자, 그리고 3번에 청소구는 다음 개소에 설치한다. 이런 기점이나 뭐 이런 데 설치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2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100mm 이하는 몇 m? 15m. 100mm 넘는 경우는 뭐다? 30m. 이거 바꿔서 냈던 거예요. 또 알아두세요. 또 지문 쓸 겁니다. 그리고 몇도 각도로 넘는 것처럼 45도,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얘 내야 돼, 이제. 이거 낼 때는 45도 넘는 경우 알아두시고, 그리고 배수지 최상부나 최하부 그 부분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저 부분 조금 정리해 둡니다. 거기 보시면, 자, 7번은 꼭 공부해 놓으세요. 7번. 자, 모든 청소구는 배수 흐름과 반대체까지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해야 돼. 직각으로. 반대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앞에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그림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맞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반대 방향 열도록 해놨잖아요. 같은 방향 열면 안 돼요. 확 나와야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구 여기 CO 해놨죠. CO 해놨죠. 클린 아웃의 약자 쓴거 CO가. CO 하니까 아 일산화탄소 내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흐름과 무슨 방향? 반대방. 그래서 그 7번 꼭 체크하세요. 흐름과 같은 방향 하면 안 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또는 뭐다?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해야 돼. 청소구. 에이, 이런 거안 됐으니까 준비해 두세요. 지금 낸 거,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걸 냈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낸거 45도만 남았어. 딴 거는 낼게 없어. 두번 냈으니까. 45도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7번. 딱 시험 낼수 있는 게요. 아무거나 시험 내는 게 아닙니다. 답 만드는 거는. 흐름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또는 뭐다?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0번 봐야 돼, 10번. 10번 좀 보세요. 이제 10번을 봐놔야 돼. 이제 앞으로 보셔야 돼. 이거 10번은. 지금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렵긴 하면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 있죠? 100mm 이하일 때는 배수관 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면 돼요. 동일 지름.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배수관 지름이 50mm였다. 그럼 얼마나? 50mm로 하고, 맞죠? 그렇게 하면 된다. 80mm였다. 그럼 80mm로 하라, 이거. 100mm는 100mm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100mm 초가 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100mm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구가 너무 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100mm 초과할 때. 그럼
150ml였다. 그럼 얼마로 하면 된다? 100ml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작으면 그 간격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명심하세요. 50ml, 50ml 하고. 맞죠? 그거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거하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청소구 설치하는 그 100ml 이하는 얼마? 100ml는 15m.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런 부분 좀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155 오수 처리 설비부터 하도록 합니다.